네, 여기 성안 코퍼레이션의 부스입니다. 다양한 군복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능복이 좋습니다. 제도 샤워, 이동검역, 경병동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옷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수트죠. 신형 방사능 안전복이라던가 아니면 차세대 보호 람세스 V 또 이쪽은 와 굉장히 외계인을 만날 때 이런 복장 해야 될 것 같죠? 신형 특수보호의 세티 IR 그리고 이쪽은 방사선 보호복 레크베트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전쟁이라던가 그런 무력이 아무래도 세균전이라던가 그런 방사능까지 여러 가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장을 갖춤으로써 인체가 좀 더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기능복들입니다. 굉장히 근데 재밌기도 하고요. 어떻게 봤을 때 저는 보고서 멀리서 이거는 왠지 이란의 그 까만 여자분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재질이라던가 그런 특수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고요. 어떠한 화학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세균전에서도 안전하게 사람의 이 신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복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2010 첨단 민간기술의 군활용 전시회고요. 성안코퍼레이션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마네킹 입혀진 기능복들 설명이었습니다.